보면요, 블로너트에 쓴 글들 중에 라디오에서 소개됐을 때랑 한두 글자나 뭐 한 단어 정도 바뀐 글들이 있어요.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블로너트들은 11시 50분에 그 연필 소리가 나오고 진짜 한 3초 후에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떠올려서 말하기 때문에 그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뜻을 전달하기에 살짝 미흡할 때도 있었고, 그리고 때로는 그냥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막 비가 비가 온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그 이제 다시 보면서 아 이때 내가 진짜 되게 급하게 생각했나 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수정을 했고, 그리고 그렇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 달출판사에 계신 편집자분들과 그리고 이병렬 시인분도 앉혀놓고 하나씩 못 알아듣는 거나 아니면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싶은 거 다 그냥 얘기해라,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막 방어적으로 아니 이거 왜 못 알아듣냐 그러면 그 이병렬 시인님이 막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야 이렇게 고쳐서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, 그래서 그러면 선배님이 쓰신 시를 보셨냐고. 네? 그럼 선배님의 시는 그렇게 어려워도 되고 저는 안 돼.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? 니가 해달라며.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. 두 분 끝내요. 좀 이제 가도 되나요? 많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. 그러면 하나씩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. 이번 그 2부는. 네. 자.